같은 사람 배다고 가졌거든. 각설이 신세여은 말이냐 많이 주면 반대하게 적게 주면 반주게 네가 잘나는 네 새끼 내가 잘나는 네 애비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것이요. 안 그래요? 예, 각설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연예인인데 소속이 틀려요. 나우나 조용필 태진아 얘네들은 문화관광부 소속. 나는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어디 소속이냐? 상계동 동사무소 소속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한 달에 연금이 나오더라고 2,500원씩. 그런데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소원이 있다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한 달에 한 번씩 나라에서 큰일 하시는 분들이 100만원씩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부처님께 나무관세 할렐루야 보살 비나이다. 예, 하여튼 그 소원이 있다면은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다 나라에 환원해가지고 지역 곳곳에 우리 재래시장님 재래시장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많이 넣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용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가실 때 못 가지고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가면은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예, 그 저기 각설이 타령 한번 할게. 제가 일자나 한 잔을 들고 나보니 일편 간식 먹은 나를 움직이면 즐겁지 않겠네. 어떻게 너를 박수 안 치냐? 준비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더럽게 말 많네. 야 가져가서 막걸리나 더 드셔. 그렇게 준다고 봤네 또. 예, 네, 차렷 동해. 예, 안녕하세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도 하나씩 드리고요. 그러니까 건강 체크하실 분은 그쪽 가서 슬그머니 나가서 공짜니까 공짜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 건강이 어떻다 하고 생각하시고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모든 여러분들, 여기 모든 시민들께 우리 그 중앙시장을 많이 편해져 알려주시고, 항상 1년 365일 오늘처럼 우리 손님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아예 안주도 재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개 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다. 예. 아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강주 사람이에요. 그 이상하게 내가 생기길 더럽게 생겨서 그러나, 영심이 할 때나 안 나오고 다 할 때만 나오네. 미치고 환자 팔딱. 아무쪼록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또 인사드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심아, 뭐 준비하고 있냐? 아, 노래 자랑을 하겠네. 아이고, 이런 분은요 다른 거 없어요. 소주를 한 병을 더 내기든가 병발을 먹이면 그냥 자 자게 돼 있어. 아이고 참, 상계동에 있는 귀신 오늘 출장 갔나 이렇게 앉아봐가 모르지. 아이고 앉아도 되는 데냐. 아이 고마워요 세상에.